그렇죠. 삶아놓은 거? 예, 미꾸라지 삶아놓은 거. 1kg. 예, 예.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원래? 이제 양념을 먼저 갈아요. 아니야, 제일 먼저 만약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미꾸라지 들어왔을 때부터 미꾸라지를 먼저 식혀요, 전날. 전날 맨 처음에 미꾸라지를 식혀요. 처음에 그럼 얼마나 식혀요?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떨어지기 전에 미꾸라지를 12kg를 식혀서. 12kg? 네. 잠깐만요, 적어가면서 하자고 이거를. 네네. 노트 좀 줘보세요. 요거 드려요? 네. 아, 저 백종원 대표가 처음 만드는 과정부터 이렇게 한번 좀 물어봅니다. 해수욕에 다 적어가면서 하시려나. 이게 왜냐면은 이 사장님도 시어머니가 하던 방식으로 전화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이만큼 넣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 시어머니 방식대로 끓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12kg. 예, 네, 처음 제가 예전에 끓였던 12kg면 세 관? 예, 세 번 나눠서 세 관. 몇 관이에요? 네? 관은. 관은 말씀드려야 되지. 한 봉다리예요? 아니, 한 관 두 관 시킬 때 뭐라고 12kg라고 그래요? 예, 예. 관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냥 12kg로 시켜요. 보통 민물 이거 장 하나 미꾸라지 관으로 시키는데. 아, 저는 12kg로 시키고. 12kg면 세 관일 거예요, 아마. 예. 관 알아요? 관? 한 관, 두 관? 아니요. 한 관 너무 낯설어요. 여기 저 그 저희 어머니가 그 한 관에 얼마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걸 듣기만 했지 한 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양인지는 잘 몰라요. 아, 주문한 미꾸라지가 12kg로 오면? 예, 예. 10kg 이상부터 이제 배송이 가능하고요. 아닐 때는 뭐 4kg 이러면 택배로 배송을 해서 가격이 택배 배송비가 추가가 돼가지고. 택배에서 하면 얼마나 더 들지? 이제 4kg부터 보통 15,000원 정도 15,000원, 예, 하시더라고요. 배송비 때문에. 예, 예. 이거 저 12kg는 무료 배송되고 10kg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 10kg 이상은.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거 이제 믿고 12kg를 삶아요. 아예 12kg를 소금에 해감하고. 예, 해감하고. 그리고 나서 깨끗이 씻어서 이제 들통에다가 넣고. 12kg를 먼저 삶아 물에. 네, 네. 삶아요. 삶아서. 네, 삶아서 삶은다. 이제 식으면 네. 이제 그걸 3등분해서. 아, 네, 12kg를 삶은 다음에. 예, 네, 예. 이거를 삶은 미꾸라지를 4kg 나눠. 예, 네, 예.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소분해서 냉동 보관을 해요. 4kg씩 냉동 보관한다고? 예, 네, 예. 오. 그러니까 하나 끓일 거는 그때 끓이고 이제 두 개는 냉동 보관을 해요. 그럼 4kg짜리 저번에... 4kg짜리 갖고 그럼 하나를 끓이고 나머지 쓰면 또 그 냉동돼 있던 거 꺼내서 또 끓이고 예, 예, 다시 끓이고. 예, 예.